안녕하세요. 포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정육분의 활용 넓이에 관련된 실생활 응용 문제, 창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생산물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공급곡선이라고 해요. 이런 건 별로 관심 갖지 마라. 이건 어차피 우리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뭘까 막 신경 쓰면 안 돼. 어? 우리 수학적인 것만 수학 문제니까 수학적인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세한 거는 사탐 시간에 배우든가. 그쵸? 그러니까는 관심은 관계식 하고요. 변수, 이게 중요한 거야. 갈까? 공급선인데 공급량을 P, 그때 가격을 Q1. 자, 얘가 공급량에 이런 변수들이 뭘 말하지만 정말 이것만 익혀요. 아, 이것만 잘 인지하세요. 그렇죠? 이 공급량. 이 P예요. 그렇죠? 공급량, 곡선이, 공급량이 이렇게 X축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Q1.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이 노란색 그래프는요. 가격은 FP.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식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식이 아니라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어. 아, 식도 주어져 있네. 밑에 보니까. 자, 이때요. Q0 현재 가격. 이게 Q0는 현재 공급량.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가격 Q0. 현재 가격 Q0. 이 정도 Q0일 때 P0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주어진 걸 봤더니, 곡선 Q equal FP와 직선 Q equal Q0. Q컬 Q0는요, 여기 있던, 색깔 써줄까? 파란색이죠? 이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얘는 Q equal Q제곱이라는 상수, Q0라는 상수함수, 그쵸? 상수함수. 다음에, FP는요, 500 더하기 0.01 P제곱. 얘가 500 더하기 0.01 얼마 P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현재 가격이 525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현재 가격이었었잖아. 이게 현재 생산 공급량. 얘가 얼마라는 거야? Q0가 520, 얼마? 525원이요? 그쵸? 520원. 이게 525원이라는 얘기야. 자, 이럴 때, 생산자 과잉. 이 면적이요, 생산자 과잉이래. 이 넓이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쵸? 넓이 구해서, 넓이가 S인데, 이때 100분의 S 구해봐라. 뭐, 별거 없네요. 그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체 일단은 얘가 525니까 여기가 지금 525, 이거 위치 확정이고요. 525 이거 알아야겠죠. 이거 저 P0 값이죠. P0 값은요, 이 Y 값이 이 이놈의 FP, Q 값, 이놈이 525일 때 그때 P 값은 얼마니 묻고 있는 거니까 P0로 가러 가자. 여기다 P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5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솔브하기를 525가 나와야 돼. 언제? P에다가 P0를 넣었을 때는요, 함수값이. 따라서요, 500 더하기 0.01 곱하기 P제곱이요? P0의 제곱이죠. 그렇죠? P0의 제곱. 따라서 P0 값 구하면 다음 같아요. 0.01은 분수 쓰세요. 100분의 1, 소수점 싫으니까. 넘기면은요, 25, 100분의 2500이요. 따라서 P0의 제곱이요, 2500입니다. 50의 제곱 쓰네요. P0는 원래 뿔마 50인데, 뭐야? 양수니까 얼마? 50? 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적분 구간도 잡혔어. 얘가 지금 50이요, 50. 이제 푸는 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직사각형 넓이, 50 곱하기 525, 숫자는 크네, 그쵸? 그 넓이에서요, 이 아래 것, 즉, 저기 있던 요놈아를 적분한 것, 0부터 50까지 적분한 걸 빼줘도 정답 나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숫자가 크니까, 뭐였까? 그냥? 0부터 50까지요. 여기 있던 이 파란색 함수값에서 노란 걸 빼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전체 여기서 빼주고 이렇게 쌓이겠지. 그치? 두 번째 걸 봅시다. 뭐가 가능해? 전체에서 아래 면적 빼줄 수도 있겠고. 한번 써볼까? 전체 면적이 지금 50 곱하기 525죠. 자, 솔브한테 첫 번째 풀이법은요, 이제 설계라는 게 이렇게 설계하는 거지. 이게 전체 직사각형 면적이야. 그쵸? 50 곱하기 525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50까지요. 바로 저기 있던 노란색 누굽니까? 예, 500 다음에 더하기 0.00 100분의 1 P제곱이요. 이거를 DP요. P로 적분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정답입니다. 정답. 이것도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한 거, 이게 1번 두 번째 거를 풀게. 두 번째 거는 그냥 바로 푸는 거야. 인테그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50까지. 누구에서 상수함수요? 525에서 뭘 빼는 겁니까? 저기 있던 노란색 함수값 500 플러스 100분의 1 P제곱 이걸 빼준 걸요. 이거를
바로 적발해주면요, 이것도 각계 찌기 똑같다고, 그쵸? 밑에 걸로 풀게. 숫자가 크니까, 이거 500 좀 없애버리고, 어이? 가자. 정답 거랍니다. 인테그랄. 0부터 50까지. 525 빼기 500은요, 얼마입니까? 25죠? 25.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1. P 제곱, 이거를, DP다, 소리. P로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쵸? P로 적분해야죠, 그쵸? 됐지. 자, 적분 시작. P로 적분합니다. 25P요. 하나 추가나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00분의 1 하고요. P3승이요. 0부터 어디까지요? 50까지. 여전히 숫자가 크구만, 그쵸? 50 넣어주면은, 50, 5105, 1250. 다음에, 마이너스. 50에 3승이에요? 300에다가, 50의 제곱이 2500이죠? 50 따로 이렇게 곱할게. 그쵸? 다음 0는가 뺄게 없겠어요. 그쵸? 이놈이네. 이놈이 저 면적 S고요. 뭐, 생산자가 과잉인가? 아까 뭐, 그거예요. 그쵸? 우리 학생 정답이 역시. 약분. 따라서요. 3분의 1250. 3분의 1250. 얘는요, 3분의 2500 나오네요. 그쵸? 누가 저 면적이 3분의 2500이에요. 3분의 2500인데, 100으로 나누래. 그래서 한 정답 빰빰. 3분의 2500을요? 10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예, 3분의 25요. 3분의 25가 우리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정답 얼마야? 3분의 25. 클리어? 됐어요? 별거 없고요. 그냥 말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핵심은 이거지. 핵심은 이 면적 구하라고. 이 넓이 구하라고. 이게 핵심이야. 그쵸? 넓이 구하는데 넓이 구하려면은 525 좋고요. 반드시 적분 구하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0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뭔데? 얘랑 얘랑의 교점의 x좌표니까 y값이 525가 나올 때 이때 p값 구하세요. p값이 얼마 나왔어? 50 나왔어. 그러니까 0부터 50까지요. 전체 면적에서요. 하얀 걸 빼주던 저렇게. 그쵸? 또는요. 전체 면적에서 빼주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여기 있던 함수값에서요. 요 함수값을 빼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항상 높이가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샥 적분을 바로 해버리던 선생님은요. 두 번째 방법으로 구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기를 바래. 그쵸? 별거 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지막 첨부 조언입니다. 실생활 문제 나왔을 때 다른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수학은 수학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변수, 그 다음에 관계식,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